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려스러운 단계에 왔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좀 가슴 아픈 소식과 그를 추모하기 위한 비디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레이커스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찰리포스와 위즈 칼리파가 함께하는 See You Again을 레이커스 농구 코트에서 르브론을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의 레이커스 선수들이 또 참석을 했고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농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중고등학교 때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이름은 농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던 NBA 농구계 전설이지 않습니까? 또 샤킬 오닐과도 한때 라이벌 비슷한 구도도 있었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같은 레이커스의 한 팀이 돼서 되게 또 돈독한 또 사이도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샤크가 눈물을 흘렸던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좀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하고 슬퍼해하는 이유는 바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헬리콥터 사고로 인해서 참 이 천재들은 세상을 일찍 떠난다는 사실이 항상 저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See You Again은 폴 워커를 추모하기 위한 곡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리아에서 발표한 다이아몬드 레코드를 기록을 할 정도로 10,000장 이상의 또 판매고를 올렸던 공전의 히트곡인데 이 곡을 코비를 추모하는 행사에 또 이렇게 듣게 되니까 또 감정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차분한 마음으로 코비가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기도하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칼리파와 찰리푸스가 함께한 See You Again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라이브를 보면서 되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곡이라고 느꼈어요. 위즈는 그 나이키 조던 SB LA to the Chicago를 신었네요. 비트가 없이 피아노 룸만으로 부르는 것도 굉장히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곡을 위즈 칼리파가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콘서트장에 있었고 See You Again을 이제 마지막에 위즈가 불렀어요. 사실 See You Again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한 곡이고 폴 워커를 추모하기 위한 분위기의 곡인 거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음악만을 생각했을 때는 100% 만족스러운 곡은 저한테는 아니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라이브를 듣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던 See You Again과는 뭔가 다른 바이브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참 미국은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 추모하는 문화가 부럽기도 해요. 한국은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도 슬픈 와중에도 그를 기억하면서 영혼이 잊지 않겠다는 어떤 좀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행사들은 잘 없거든요. 많은 팬들도 그렇고 저도 지금 굉장히 황당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기리고 그래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게 하늘에 있는 코비한테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오늘따라 위즈의 랩도 되게 뭔가 슬프게 느껴진다.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에 다 흡수돼서 코비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의 표정마다 느낄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코비 브라이언의 사망 소식을 르브론한테 접했을 때 그 르브론이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찍혀졌잖아요. 저도 그때 좀 울컥하더라고. 네,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가 함께한 See You Again 라이브 퍼포먼스를 이렇게 같이 보셨습니다.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전설적인 플레이어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47?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헬리콥터 같은 이동수단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한국도 가끔 이런 군용 헬기나 전투기를 훈련하다가 추락사고가 은근히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높은 곳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면 솔직히 살아있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많은 사고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고가 항공기나 헬기 사고인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에 저는 막 NBA 농구를 물론 뭐 졸던이라는 굉장히 큰 인물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알게 됐지만 깊이 있게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레이커스, 코비 저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누군지 자세히도 몰랐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LA 레이커스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고 그는 아마 전설이 될 거라고 친구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저지를 사는 게 너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볼까? 그래가지고 코비 브라이언트 저지랑 레이커스 슈팅 저지를 같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샤키 로닐이 코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코비가 샤크의 가족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좀 돈독하고 뭔가 프렌드십을 넘어서 진짜 브라더십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는데 결국은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샤크한테는 또 하나뿐인 여동생마저도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앞서서 절친한 친구인 코비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제 슬픔을 겪게 되니까 인터뷰에서 자기는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게 될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의 추억 속에는 또 굉장히 그분은 전설이고 영웅이기 때문에 그를 잊지 않고 또 좋은 추억을 저희는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팬으로서 생각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사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